자, 우리에게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 있다면 일본에는 하나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처럼 화려한 금요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는 퇴근을 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2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자라는 취지인데 국내에도 이 도입을 두고 현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무엇이냐. 매월 1회 안에서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시행을 하고요. 그 주에 다른 요일에 30분씩 추가 근무를 함으로써 전체 근무 시간은 유지를 하되 금요일만 이는 조기 퇴근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지난 2월 24일 처음으로 일본에서 시행이 됐는데 찬성 의사를 밝혔던 기업 4천 개 가운데서 금요일 3시 퇴근에 실제 참여한 기업은 3%가 조금 넘는 130개 기업 정도였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 그리고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는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일본의 제도 시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는 분위기가 솔솔 나고 있는데요. 자,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뜬 우리나라의 불금데이, 매월 하루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서 퇴근 시간을 앞당김으로써 장기간에 장시간 근로하는 그 관행들을 없애고 동시에 직장인 가구의 여가 문화를 좀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촉진하자라는 취지로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매월 1회 단축 근무를 유도를 해서 직장인들이 오후 4시쯤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게 되고요. 금요일에는 2시간 먼저 퇴근하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에 한해서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4월 중에는 회원제 골프장에 몰리는 개별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완화를 통해서 이 퍼블릭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의 발길을 국내로 끌어들여보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사용액 소득 공제율 같은 경우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호텔 콘도의 숙박료를 지금보다 10% 이상 내리게 되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가량 깎아주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한 소득 감소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경우도 강화가 됩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유류세 환급 한도 같은 경우는 현행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근로자가 회사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못 받는 임금과 같은 이러한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여지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87만 가구의 체납보험료 1,200억 원 가량을 결손 처분을 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고요. 일하는 저소득 그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를 하고 수능 응시 수료 등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걷는 수수료 총 64개를 인하하거나 폐지를 하겠다. 그럼으로써 조금 더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자, 근로 문화를 개선하겠다면서 어쨌든 조기 퇴근제를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민간 기업이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또한 취지가 민간 부분의 소비 촉진이라는 이 부분을 정확히 강조하고 싶다면 소비 촉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여가 생활 그리고 돈을 소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지갑이 열리지 않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콘경제였습니다.